안녕하세요, 소울입니다. 공고 타고 닥터춘을 가는데요. 며칠 전에 블랙박스가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붙이고 엔진오일 교체할 때도 돼가지고 엔진오일도 교체하러 갑니다. 제가 출고하고 1년 되는데 5,000km가 되어 갑니다. 4,900km? 오늘은 닥터춘 가서 이거 정비 받고 칠암사계라는 기장 1광에 위치한 카페를 갈 겁니다. 애매기 정비 바뀌고 정신 차려서 공구도 확인하고 바로 예약 잡아가지고 가는 거라서 정신 차려야지. 앞에 큰 차가 있어서 잘 안 보인다. 우와, 안녕히 계세요. 저는 닥터준에서 나와서 칠암사계로 향합니다. 사장님한테 강탈하듯이 받은 모출 목걸이와 오늘은 엔진오일 교환만 했네요. 오일 필터는 이번에 이제 안 갈았고 아마 다음에 오면 갈게 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타서 부지런히 정비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가는 칠암사계는 왜 가냐면 최근에 소금빵에 꽂혔는데 얼마 전에 버디 갔을 때 소금빵을 못 먹어서 칠암사계에도 소금빵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것도 있고 일단 건물 디자인? 이런 게 약간 제 스타일이라서 가봅니다. 오늘 간 김에 애기랑 공구 정비 받았던 거 전부 사진 찍어 왔고요. 메모를 해둬야겠습니다, 저도. 아, 원하지 않는 길이야. 기장까지 한 40분 정도가 찍히더라고요. 생각보다 멉니다. 가까운 줄 알았는데 저 이 길은 처음 오거든요. 뭔가 어색한데 고가 그 도로는 아니겠지. 맨날 다니던 길만 다니다가 오늘은 사장님이 추천해준 곳으로 왔는데 신비롭군. 여기서부터는 소름 나는 게 브레이크를 다들 잡네. 오, 역주행이야? 역주행 대박.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역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박인데? 아, 맛있는 냄새 난다. 만두 맛집인데 일광당. 자, 원래 내비상에는 직진 쭉 해라고 돼 있었는데 도로만 나오면은 풍경 구경을 못할 것 같아서 직진 말고 해안도로까진 아닌데 오솔길 같은 요런 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간절곡 갈 때도 이쪽 길로 가면 뭔가 나중에 되면 뷰가 엄청 예쁘거든요. 전에 영상에 있을 건데 아마. 불편한 단점은 편도 차선이라는 거. 한 5km만 가면은 칠암사계에 도착을 해서 진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크, 맛있겠다. 칠암사계도 인스타에서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서 손님이 많이 있을지 없을지. 없으면 좋겠다. 후기해보면 소금빵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소금빵을 예약해야 한다고 하던데 1시간 반 기다렸던 분도 있었습니다. 과연 솔은 이번에도 소금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뷰 보일라나? 이렇게 하면 도로 말고 이런 산길의 장점,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바람 자체가 시원해. 옆에 바다 있고 한쪽에는 산이 있어가지고 엄청 시원합니다. 막 이랬는데 이 영상이 겨울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보기만 해도 춥다 이러면서. 예뻐 예뻐. 전체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 여기. 안녕.
놓치지 않지. 저 건물이 7함 사기입니다. 아마도 저는 입구에 될 겁니다. 어, 노파킹? 노파킹? 아, 되래. 감사합니다. 칠암사계에서 음료와 소금빵을 먹었습니다. 아, 소금빵 담백한 맛. 1시간을 웨이팅을 했거든요. 3층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 1층에서 소금빵 웨이팅 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곳곳에 음료 주문을 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소금빵 예약은 1층에서만 가능합니다. 태블릿에 예약을 해놓으면 입장 순서대로 이제 결제를 하라고 나중에 알림이 오는데, 1인에 두 세트가 끝이더라고요. 살 수 있는 게. 만약 더 구매하고 싶으면 그 일행도 각각 다 해야 됩니다. 따뜻할 때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었습니다. 아, 소금빵 햄뽁. 요즘에는 약간 담백한 빵 이런 게 맛있어가지고 또 먹으러 오고 싶습니다. 소금빵 맛집 알려주세요. 버디도 다시 가서 먹어야 되는데 언제 가겠노. 와, 진짜 사람이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장난 아니게 많음. 진짜 바글바글해요. 거기에 제가 한몫했습니다. 그 바글바글함 플러스 1. 그래서 솔에 엔진오일 교체와 맛있는 카페 바리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맛있고 재밌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